네, 여기는 신림 사동으로 신대강역에서 넉넉히 10분이면 될것 같고, 지금 보이는 층은 반지하 층입니다. 좀 반지하 치고 넓어요. 가격이 500에 35에 관리비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비쌌는데 가격을 조금 다운했어요. 다운해서 찍으러 왔습니다. 다운 안 했으면 안 왔을 건데. 그래서 반지하가 좋다 이게 아니고, 누가 지상층이 당연히 반지하보다 좋지, 뭐 반지하가 좋다는 것보다 같은 가격으로 지상층은 요 정도 크기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반지하를 가야 된다 하면 그중에서 가격 대비해서 많이 넓다는 거죠. 여기는 정말 많이 넓네요. 여기 에어컨에서 저 벽까지가 4m 70입니다. 4m 70. 여기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80이어서 방은 굉장히 원룸치고 넓네요. 원래 요 정도 크기면 더한 10년 정도 더 지난, 요 집도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10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년 정도 된 집들이 요 크기가 많고, 좀 그래도 깔끔한 건물은 많이 없는데, 이 정도 넓이가 좀 크네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이 화장실이 이제 반지하다 보니까 좀 낮지만 한 키가 한 180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소가 이제 막 끝난 상태고요. 여기 신발장, 인덕션,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여기에 에어컨까지. 그래서 크기로 꼭 이렇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반지하 치고 좋다 하면 어쨌든 반지하는 좋을 수가 없다. 그냥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좋다는 거니까. 아무튼 방은 무지하게 넓네요. 아무튼 저는 반지하 치고 여기는 A급으로 봅니다. 넓이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